영어로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태국이라고 해줘야지. 남자들한테 천국이 태국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맞긴 한데 여자한테 저한테도 재밌었어요. 야, 엄마, 너 태국 가봤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건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나도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하는 브라질 가봤어? 그 날씨가 춥다는 러시아 가봤어? 야, 너 영어 잘하는데 너 미국 가봤어? 야, 미국은 아니더라도 그럼 너 유럽 가봤어? 너 아프리카 가봤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입에 붙어야 돼요. Have you ever? Repeat after me. Have you ever? Have you ever? Have you ever? Have you ever 해본 적 있어? 근데 어떤 나라를 방문했다 할 때는 visit 안 쓰고요. Have you ever been to Thailan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Thailand라는 것만 바꿔주면 Have you ever been to Russia? Have you ever been to US? Have you ever been to Paris? Have you ever been to Canada? Have you ever been to Spain? Or anything? 단어나 투가 빠졌어요. 투가 빠졌어요. 'Have you ever been to Thailand?'라는 표현이 너 여기 가본 적 있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온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야, 어떤 친구가 나는 못 가봤어. 근데 저스틴이라는 분이 나 가봤대요. 그러면 날씨 어때? 자, 날씨 어때라는 표현은 뭐라 그럴까요? 날씨 어때? 카우스 카우스 잘했어요. 삼촌버림이야.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수업에 들어야죠. 잠깐 이 노래 틀으면 안 되겠다. 자, 날씨 어때? 근데 여기서 너가 그때 여행을 했을 때 날씨가 아니라요. 이런 얘기예요. 야, 태국은 날씨가 어떠냐? 내가 태국이 겨울 나라인지 여름 나라인지 몰랐던 거야. 야, 태국은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태국은 날씨가 어떤데?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냅니다. How를 쓰지 말아 보세요. How 금지. How 쓰지 말고요. 왜냐, 여러분 다 알아요. How's the weather?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먼저 오늘은요 조금 다른 표현을 외워볼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표현만 외우면은 표현이 다양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What's the weather like? 이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아,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like를 많이 써요? 미국 애들은 굉장히 문장에 like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는 것처럼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만 해도 말이 통해요. 날씨 어때? 근데 like 그러면 어떤 것 같냐? 라는 약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저 남자 아니, 야,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뭐라 그래요? 야야야, 너 소개팅 했다며? 아니면 어, 야, 엄마 너나 소개팅 해준다며?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요? 뭐라 그러죠? What is she 아니죠? What is 아니죠? What is가 아니죠? What does she look like? 여기서는 look이라는 단어, 보이냐,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기냐라는 건 look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look like, I look like my mom.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았어요. I look like my grandma. 난 우리 할머니를 닮았어요. 비슷하게 생기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ke가 굉장히 문장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가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like라는 표현을 배울 때막 이래요. 그래, 그렇게. 내가 막 이거 컴퓨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예. 그렇게 해, 그렇게. Yeah,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그런 식으로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like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를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야, 태국? 태국 날씨도 말하는 거야, 지금? 야, 태국 날씨는 완전히 후덥지근해. 오늘 날씨가, guys, think about the weather today. 오늘 되게 후덥지근했죠? 후덥지근? 후덥지근. Right? 되게 후덥지근했어요. Especially when you travel around the southeast countries like Thailand and Singapore, Malaysia, all these countries that when you get out of the airport, the first feeling that you feel is, oh, so 후덥지근해. 그러면 이 후덥지근하다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스틴님께서 Today is very hot 어때요? 근데 그거는 덥기만 한 거잖아. 되게 덥기만 한게 아니라 막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두바이 얘기했는데 두바이에 가시면 후덥지근하지 않아요. 두바이는 후덥지근이 아니라 밖에 딱 나가면요. 그 덥기만 해요. 끈적끈적함은 없어요. 물론 밖에 오래 서 계시면은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햇빛에 땀이 나니까. 근데 잠깐 그늘에 들어가시면 바로 후덥지근한 게 없어져요. 왜죠? 습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습도가 높지만 사실 동남아시아로 가면 습도가 훨씬 높아요. 그럼 습도가 높았을 때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Oh, it is very hot. and humid. 많은 분들이 이 humid라는 표현을 잘안 쓰시더라고요. muggy 이런 거, muggy보다는 humid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외우셔야 되잖아요. hot and humid. 원래 표준어는 후텁지근이에요, 오케이? 되게 많이 맞추는데, 제시카, 저한테 이제 과외 받으셨던 분들이, 날씨가 되게, 이거 되게, sweaty, 그러세요. 땀이 많이 나는 날씨다. 날씨가 땀이 많이 나진 않아요? 너의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거죠? 날씨가 무슨 죄야? 날씨가 무슨 죄라고 날씨한테 sweaty래. 너가, 너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는 humid, 그러니까 약간 습도가 높은 거는 humid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더 직접적으로 완전 끈적끈적하다. 이런 끈적끈적함이 아니라 날씨가 너무 더우면요, 춥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막 이렇게 막 살갗이 막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할까? 또는 여러분이 따뜻한 데다가 사탕이 저기 창가에 사탕이 놔져 있어요. 근데 너무 해가 뜨겁게 들어와가지고 사탕이 녹은 거야. 그럼 사탕이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하게 거기 붙어 있는데 내가 거기 손을 딱댄 거야. 이 끈적끈적해!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끈적끈적하다는 건 sticky라 그래요. 이거 보시죠. 이거 뭐죠?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의 이 부분은 스티키해요. You know what it means? This part is sticky. Sticky. 스티커 아니에요. Sticky. Sticky. 알겠지? 딱 이해되겠지? 어? 스티키 오늘 컴퓨터 학원에서 배웠는데, 야, 컴퓨터 학원에서 스티키도 가르쳐 주냐? 대박. 그러면 어떤 분이, 와, 오늘 날씨가 되게 휴미드하고 스티키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Oh, weather is very humid and sticky. 오늘처럼 기초반은 화요일에 하는 건가요? 네, 화요일에 할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영어는 좀 하시는데, 한국말에서 생각하는 것대로 말이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애들이 말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날이 화요일과 수요일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은 제가 이제 발음 클래스는 그만하고 약간 정말 더 기초 영어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수요일 날 오시면 조금 더 실전으로 보실 수 있게.
지연이가 언니한테 배우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치카 원슝이 별비전 1개 고맙고요. 디 로건님께서 별비전 1개를 팬가입 감사합니다. 계속 달라붙는 사람한테 키스 스티키라고 할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표현 잘안 들어봤는데, he's very sticky. 막, 예, 그러니까 만약에 클럽에서, 클럽에 갔는데 이 남자가 저리 가세요. 저 춤추기 싫다니까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부비부비 스티키하죠. 스티키하기 따라서 일단 더러워. 까리님, 별빛한테 1개로 팬가입 어서오세요, 까리님. 반갑습니다. 와, Welcome to JBS. 저랑 친해지시려면 하트, 시카하트 100 바꾸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TV에서 시카하트로 바꾸시고 한방에서 재밌게 논다는 건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 쭈! 스티커 1개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서 저희가 오늘 챕터 1. 오늘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외우시기만 하면 되고, 챕터 1 끝나고 제가 기상캐스터 코스프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시간이 좀 남으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챕터 1 배워보겠습니다. It's all about 여름 날씨, 요즘 날씨. 예를 들어서 current weather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BJ 은성님께서 별풍선 3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은성님 공부 좋아하세요? 자주 오세요. 사관님이 내가 팬가입할 때왜 그런 거안 써줬어요? 미안. BJ 은성님께서 별풍선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주 와요. BJ 은성님께서 모두를 설레게 하는 별풍선 3개, 2개, 1개. 사실 이러고 또 별게 없다는 걸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요러고 또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이방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좋은 표현이 나왔어. 완전 황금어그로네요. 대박이죠. 자, 갑니다. 일단, 야, 장마철이야. 오늘은 되게 쉬운 영어예요. 되게 쉬운 영어라서 여러분이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에일라님께서 예, 오늘 처음 하는데 공부가 잘 되네요. 그러지, 오늘 되게 쉬운 영어라 그래. 야, 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와. 오늘 날씨 되게 후덥지근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장마철이 온대요. 장마철은 영어로 뭘까요? 예일라님 반갑습니다. 애노님, 메이저 훈남님 두분다 맞았어요. 다른 사람은 못 맞춰? 장마철이 영어로 뭐야? 잠깐만, 여러분 영어도 중요한데. 자, 그렇죠. 장마철은 정말 쉽게 얘기해서 rainy season이에요. 장마철, 어떤 철이면 시즌이잖아. rainy season. 자, 석영천도운동께서, 아니, 무슨 장마철도 몰라요, 이방 사람들은. 그러시는데, 그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소주를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소주를 5병 이상씩 마시면 장마철도 까먹고요, 엄마 이름도 까먹어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대학교 때 가가지고 배운 거라고는, 선배들한테 배운 거라고는 그저 소주 먹는 거다 보니까는 님도 대학 가면 다 그렇게 돼. 우리가 진짜 엄마 이름도 까먹어. 엄마 이름, 뭐집 비밀번호 다 까먹고 깔라대고 맨날 누워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이 영어를 교역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서울대생들이 하는 거다. 아, 여기 시즌이요. 위즌이라고 써도 말도 안 돼. 자, 근데 어떤 분이 먼순 아닌가요? 먼순도 맞아요. Monsoon. 자, repeat after me. Monsoon. 약간 뭐, my 비슷한 소리예요. Monsoon. Monsoon. 되게 발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약간
장마철에 오는 어떤 비바람을 동반한 이런 장마철에 오는 비바람 있잖아요. 이런 걸 monsoon. 그냥 장마철은 rainy season이에요. 근데 monsoon은 시기, 약간 rainy season보다는 monsoon이라는 건딱 고철이 있는 거죠. 딱 고유명사인 거예요. 두개다 장마철이에요. 두개다 장마철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서 거의 뭐 같이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회사에서, 학교에서 먼슨 기후라는 거 배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근데 장마철이라는 거 보였는데, 그럼 네. 야!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날씨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참 처음으로 얘기하기 쉬운 주제들이에요. 아, 곧 장마철이네요. 우리 옆집에 뉴질랜드에서 온 아저씨가 살아요. 내가 그 아저씨랑 아침에 그렇게 출근 시간이 겹쳐요.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든요. 나도 이제 외국 안산 지가 5년 돼가지고 무슨 말을 걸어야 될것 같아. 아저씨가 들어올 때 하이 이래요. 그럼 제가 하이 굿모닝 그래요. 우리 집 20층 넘게 사는데 1층까지 내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럼 제가 무조건 하는 말. Oh, the weather. It was pretty humid and sticky, right? 무조건 weather예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무조건 weather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말을 하고 싶어요? 타임머신이 발전하는 게 생각이 어서 오세요. 곧 장마철이네요. 이렇게 하자. 곧 장마철이 온다네요. 곧 장마가 온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러면 제가 약간 말을 붙여볼게요. I heard. 이게 있잖아, 여러분이. 요대로만 말을 하면 너무 교과서적이야. 더. rainy. season. season. start. 자, see, oh, the rainy season come soon. 여기서는 season이 온다기보다는 start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The rainy season will come. 아니죠. come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온다는 거고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거죠. 장마철이 오는 게 아니라 장마철이 시작되는 거니까 The raining season will start soon. 근데 봐봐. 띵, 1층 누르고 띵 문이 닫히는데 내가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 앞에 그럼 뭘 붙여주는 게 뭐가 좋을까요? 뭔가를 붙여주면 사람의 말이 훨씬 더 회화스럽고 자, 그렇죠. 우윤희 우윤희님 잘하셨어요. I heard 아 이게 자꾸 지워져. I heard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또는 I think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I heard 또는 I think 그냥 미국 애들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I heard, I think, I heard your, I 들은 건 정말 들은 거고 생각하는 건 think고. I think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I heard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자, 입에 붙여볼게요. 중요한 건 오늘 저랑 같이 있을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개를 배우더라도 중요하게 배우는 거. Hey, I heard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Go ahead, go ahead. I heard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더 rainy season will sure 아니요 sure will start will surely start는 되죠 우윤희님 will surely start. 네스트님 체크 잘하고 있어요. 단언이 한국말에서 잘하고 있고 현우 오빠 홍타로 잘하고 있고요. 네스트님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뻐 예뻐. 그다음에 우리 저 아이디 어려우신 영어분하고. 그 다음에 예일라 잘하고 있습니다. 푸아님께서 재밌다. 사랑해 박대리님께서 I heard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잘하셨고 시청자님 잘하셨고요. 세삐님 I think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잘하셨습니다.
날라리 빵꾸님 반가워요. 흑집사님 잘하고 있고 데이님 워너비 띵가님 잘했고요. 레인 시즌이 우기라는 거죠. 꼭 우기라는 것보다 장마 시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은 오늘 외웠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두 문장은 가져가야 돼요. I heard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I heard the rainy season start will start soon. 자, 보지 말고. 이제 보지 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곧 장마철이 시작될 것 같아요. heard the rainy season will start soon.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리에 넣어야 돼. 자기 머리에 넣기 위해서 내 입이 끊임없이 움직여주셔야 돼요. 이 말은 꼭 까먹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냥 맨날 나오는 소리야. 아, 외국 사람만 보면 무조건 할수 있는 소리야. 에드워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장마철 곧 시작됐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외국 사람 만나서 내가 먼저를 이야기를 시작하면 참 편해요. 근데 외국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와우, I think it's a rainy season start. 야, 요즘 장마철 시작됐나 봐.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Yeah. I know it's so hot and humid, right? Yeah. So,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at this time? Yeah. 되게 답하기가 힘들죠. 아라는 들었는데. 자, 고래에서 여러분은 항상 묻는 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적절하게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줘야지 하는 부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되게 날이 덥다라고 했어요. 와, 오늘 hot and humid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장마철이고 장마철이네요. 누가 얘기를 했어? 자, 그렇다면, 와, 오늘 진짜 찌는 듯이 덥네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It's very, very, very hot 아니에요. 자, 제가 좀 다른 표현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I think so 하지 말고 정말 찌는 듯이 더워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라도 좀 표현에 변화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면 so hot 아니요. steamy hot 아니고요. thirsty hot. 언니가 자꾸 먼저 오답을 얘기해서 못 쓰겠어요. 이거 아니 hot summer 아니고요. 자, 조금 있다가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It's 자, 그냥 외우세요. 이건 토익에도 나옵니다. 토익에 나오는 걸 저는 왜 외우나요? 미안한데 내가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왜 외국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아? 나는 맨날 더워는 hot, so hot만 외우다가 외국 사람이 와서 Oh my God, it's scorching 이러면 갑자기 띵 뭐래? 아, 날씨 얘기하는데 갑자기 스크래치는 왜 얘기해? 이게 스크래치가 어디 났다는 거야, 날씨에 지금. 이게 미쳤나? 그래서 여러분은 좀 단어를 다양하게 배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쓰지 않아도 남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한 번씩은 알아야 돼요. 게다가 이건 지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잘안 외우시니까 scorching, 찌는 듯이 더운 거 막 살을 스크래치잖아. 뭔가 스크래치 하면 느낌이 좀 거칠지 않아요? 살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막 파고드는 듯한 더위. 막 중동의 사막에 갔는데 긴팔을 안 입고 갔어요. 중동의 사막을 긴팔 안 입고 막 살을 막 애리는 듯한 더위를 스코칭 하다고 합니다. It's scorching. Okay. 자, 찌는 듯이 덥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비가 퍼붓네요. 이런 표현 좋죠. 이건 정말 이런 표현은 정말 현지인들이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고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Wow, it's raining outside. 누가 그랬어요? 헐, 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오네요. 저 단어 내가 썼어야 되는데 내가 답을 모르면 yeah,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맞받아칠 게 필요해요. 와우, 김군이요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팬가입하셨어요. 김군이요님, 김군님 맞죠? 제가 별풍선을 수업 시간에 받으면 무슨 리액션 따로 못 해드려요. 근데 김군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제 영어 교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에 가시면 디바 제시카라고 검색하시면 전 수업 내용 다 보실 수 있어요. 킴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히히, 킴구님 안녕. 그 다음에 하루씨 이야기님께서 별풍선 5개를 팬가입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악하악 별풍선 1개 고맙고요. 타임머신님께서도 별풍선 1개 팬가입 아까 말했죠. 자, 그러면 비가 누군가가 It's raining outside. 비가 와요. 내가 봤더니 와우 진짜 막 소나 소소탭막막 말이 안 나와. 막그 firefighter the car. What is it called? 소방차. 소방차가 막 이렇게 해서 그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 비가 억수로 퍼붓네요 하는 거 있지. 그런 억수로 퍼붓을 때는 it's 여러분 이거 있잖아.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죠? I am pouring water. pouring 아니고요. I am pouring water. pour랑 더 같아. 가까이. pour 아니에요. 그걸 pour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I'm pouring water.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it's pouring. Oh, wow, it's pouring. 그러면 아주 그냥 퍼붓네요. 이런 날씨에 관련된 표현이 됩니다. 푸링이 아니고요, pouring. 자, 따라오십니다. 위에 거. It's scorching. It's scorching. It's pouring. 듣는 대로 따라하세요. 푸어다, 포어다 결정하지 마시고, It's pouring. 듣는 대로. It's pouring. It's scorching. 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속담 같은 게 있어요. 속담. 영어로는 idiom이라고 하는데요. idiom으로 It's raining day. It's raining like. 완전 하늘에서 개와 고양이가 쏟아지는구나 라는 표현,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미국에서는 비가 퍼붓다라는 표현이에요. 알로만 두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막 지문을 외울 때 It's pouring like cats and dogs 막 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영어를 아주 fluent 하지 않아요. 저도 이말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좀 그래 뭐 이런 말 그냥 모르겠어. 그냥 좀그좀 오바스러워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냥 이것까지는 문제 풀 때만 알아두시는 거야. 내가 실제로 말할 때는 와, 오늘 비 퍼붓네. It's pouring. 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그쵸? 외국인이 속담 쓰는 격이에요. 외국인이 나한테 Oh, Jessica. 소 일곱 외양간 고치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느낌 알잖아. 어디 현지인한테 외양간을 거치라 말아야 너나 잘해요. 이런 느낌 있잖아. 그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괜히 쓰지 마시고 그냥 it's pouring 쓰시면 돼요. 럭키맨님께서 초콜릿 12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둬서 나쁠 거야 없죠. 근데 이런 게 있어. 쓸데없이 캐첸도그만 겁나 외워. 우리 비염을 딱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비염이 꼭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러는 건 아닌데 우리 비염처럼 괜히 쓸데없이 캣앤도그를 딱 외워놨다가 밖에 비가 오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와우, it's raining outside. 그랬더니 캣앤도그.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약에 내가 진짜 Yeah, it's raining like a cat and dogs 이러면 되게 잘 느낌이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우리 it's pour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대중적으로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비가 윽스로 퍼붓는다까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 표현. 자, 요건 좀 어려워요. 나 완전 더위 먹었잖아. 나 더,
Oh my god, it's so hot. It's scorching outside. 나 더위 먹었어요. I 우리 아 누구 정도? I ate hot 죽을래? 먹을 게 없어서 왜 핫을 먹고 앉아 있어? I ate hot 아닙니다. 더러워 정말 이런 영어 더러워 정말 짜증나. 씨. 자, 우리나라 말로도 더위 먹었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영어를 잘하시려면 머리가 빨리 돌아야 돼요. 더위 먹었어 말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위를 먹었다는 건 날씨가 덥고 나의 감정이 기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아, 더위가 나를 힘들게 해. 더위가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영어로는 I feel bad. I feel이 아니지. I feel bad. Because of hot? 명사를 쓰니까 한 니스? 더러워. 자, 야, 요렇게 요거보다 조금 조연 표현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런 단어를 여러분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내가 회화할 때는 잘안 나와요. suff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suffer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suffer.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I'm suffering from my breakup. 저 잘렸어요. I'm suffering from losing job. 암이래요. I'm suffering from cancer. suffer라는 건 suffer from의 뒤에 거. 그러니까 얘라는 애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나 지금 더위 먹었어요. 그러시면 I 지금도 먹고 있는 거잖아. I am suffering.